테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선정해 오셨는데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5개월 정도 폭락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뭔가 부작용이 있고 네. 맞아도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진단키트 관련주가 한번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진단키트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최근 유럽과 브라질, 남미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주가 다시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섹터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자, 뭐 전통적인 뭐 최고 대형주는 시젠이에요. 네. 시젠 지금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반등을 좀 강하게 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주가가 일방적인 하락한 이후에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한데 좀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는 18만 원 라인까지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을 좀 지켜준다면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계속 떨어졌던 수젠텍 거래량이 조금 적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좀 약간의 그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액세스바이오도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은 아직 너무 폭등을 했다 내려왔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약하다고 보여지고 휴마시스는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또 내려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보통 뭐 절반에 절반까지 하락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종목으로는 시젠이 조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봐야 될 진단키트주는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젠 오늘 지금 5%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선호하십니까? 저는 랩지노믹스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네. 가장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방적인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음봉이 나온 적이 없고 지금 상승의 축 이 축 자체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온 게 보여질 거예요. 천만 주 이상. 여기가 이제 매집봉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구간이라면 충분히 120일선을 한번 관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다른 바이오 진단 키트주보다 강한 모습. 체외 진단 쪽에서 진단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검사 개발한 이 플랫폼 기반으로 암 진단 검사 서비스도 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판매 영업이익으로 553억이나 나왔고 전년 대비 5,000% 늘어났는데 매출도 260% 늘어난 상황. 그렇다면 주가의 위치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수출허가를 받아서 뭐 진단키트를 인도, 아랍에메이트, 미국 등에 먼저 판매를 하고 있어서 현재 동사는 신사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꾸준한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5.82%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자, 일방적인 하락이 좀 오랫동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U자형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이면 120일선을 안 가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차트 기준으로도 지금 힘차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로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시장과 상관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한번 편입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1차적으로는 한 2만 2천 원에서 4천 원 사이가 좀 열려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기업이 또 랩지노믹스고 기관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모펀드, 오늘도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진단키트 관련주다 바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랩지노믹스 2만 지금 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요. 19,500원에서 2만 원 선 매수가 밴드에서 뭐 있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2만 2천 원에서 2만 4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